안녕하십니까. 롯데 마니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올해 롯데 신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지금 1군 스프링 캠프에 조세진 혼자 합류를 했습니다. 제가 좀 신인들을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, 지금 1차 지명 이민석 투수, 그 다음에 진승현 2차 2라운드, 뭐 한태양, 윤동희, 뭐 이렇게 좀 스프링 캠프에 합류시켜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, 결국 뭐 발표는 난 지는 며칠이 됐지만, 아, 왜 지금 1군에 들어온 지금 합류된 선수들, 현역 선수들 중에서도 뺄 선수들이 있거든요. 뭐 강영구부터 해가지고 뭐 정성종, 좀 나이를 하면 뭐 김유영도 있고,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완이라고, 아, 이걸 넣어야 되는 건지, 아,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자완이 올라가 가지고 이길 확률이 승산이 10% 20%밖에 안 되면 자완 올릴 이유 없습니다. 우완으로 그냥 가야지. 그러니까 확률 경기인데 너무 자타자니까 자완으로 가야 된다. 이게 서튼 감독의 공식인 것 같은데, 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좀뺄 선수들은 좀 빼고, 신인 선수들을 뭐 포수도 4명에서 1명 줄여가지고 3명으로 하고, 이렇게 하면, 아, 충분히 신인 선수들이 스프링캠프 합류해가지고 할수 있겠다고, 저는 뭐 기량을 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, 결국 신인 선수 중에서는 외야수 조세진 혼자 1군 스프링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서튼 감독이 무슨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납득이 안 갑니다. 뭐 굳이 그 선수들, 기존의 현역 선수들, 그 가능성이 없는 선수들을 빼고 이제 신인 선수들인데, 신인 선수들은 이게 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보다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제가 만약 감독이면 신인 선수들,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 다 합류시키고 그냥 현역에 있는 선수들, 뭐 그런 선수들 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, 아, 모르겠습니다. 다른 팀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, 하나 같은 경우는 또 4명, 신인 선수 4명을 합류를 시켰다고 합니다. 시켰다고 하는데, 아, 롯데. 그러니까 제가 뭐 신인 선수들을 2차 10라운드까지 다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, 앞순위 선수들은 그래도 스프링 캠프 합류시켜가지고 가능성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, 아, 참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,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지금 전지훈련 코로나 때문에 국내 사기 때문에 같이 상동에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, 이래 이야기하는데,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.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되는 거하고 합류되지 않는 거하고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. 그거는 100% 다릅니다. 그거는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스프링 캠프를 해서 그렇지, 안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그렇기 때문에, 아,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신인들이 지금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거의 못했다는 거, 조세진 빼고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2군 스프링캠프 2군에서 합류할 거니까, 2월 1일부터 할 거니까 2군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어떻게 뭐 1군은 못 올라갔다고 뭐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? 2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시범 경기에 출전을 할수 있게, 시범 경기에서 보여주면 또 됩니다. 보여주면 되니까 지금 합류 원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시범 경기에서 보여주고, 1군에 합류한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경쟁입니다. 경쟁해서 시범 경기에서 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정규리그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게 다들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올해 롯데 신인 선수들 이야기 해 드렸는데, 뭐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영상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